네. 천에 여기는 81.5룸입니다. 일단 신발장도 크고요. 신발장 크고 그리고 여기는 또 보일러실이 또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있어요. 잠깐만, 세탁실인가? 세탁실 겸 보일러실.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네요. 화장실에 여기는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크고 그리고 주방도 방도 엄청 큽니다. 가격이 80이니까 사실 요즘 신축급 한 1.5룸 요거보다 많이 작은 게 천에 70이라거든요. 근데 천에 80에 이 정도면 그래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방 발품을 안 팔아보신 분들한테는 물론 80이란 가격이 비싼 가격이지만 어차피 내가 80을 주고 살 거라면 요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 80이면 깔끔도 하고 이 옷장은 두 개 반. 길이를 재볼까? 여기서 저렇게가 3m20입니다. 3m20이고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3m50입니다. 3m50 방 크기는요. 네, 거기서 이제 옷장은 이동이 안 되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방하고 거실 이렇게 보면 많이 큽니다. 오피스텔이 한 6,70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나쁘진 않고 혼자 살기에는 부담이죠. 혼자서 80층 내고 살기는 글쎄요. 강남은 그런 분들이 많지만 신림동은 혼자서 월세 80층 내신 분이 아마 거의 드물걸요? 거의 드물어서. 근데 옵션이 지금 에어컨하고 가스레인지가 있고 세탁기랑 냉장고가 또 옵션이 없네요. 그러니까 본인 거 옵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평수가 10평은 나올 것 같은데 10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평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도보 한 7분 정도 예상되는 불을 다 꺼도 여기 창도 크고 창에 막힌 게 없습니다. 창에 막힌 게 앞을 막는 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햇빛도 아주 우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런 거 영상 보고 천에 50을 이런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천에 50에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뭐하러 이 집을 찍고 있을까요? 천에 50짜리를 찍지. 아무튼 요 정도 생각하면 돼요. 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